인천광역시 교육청 학생안전체험관에서는 체험중심안전교육, 비대면 가상체험안전교육의 확대, 도서지역 학생의 체험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해 사이버학생안전체험관, 메타버스 안전교육 플랫폼인 안전스쿨을 제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 재난별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학생안전체험관에서는 학생들이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태풍, 지진해일, 화재 대피 안전체험 등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. 또한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인 체험형 안전교육 메타버스 플랫폼인 안전스쿨을 통하여 재난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대피하는 요령을 자연스럽게 몸으로 터득할 수 있습니다. 며칠 전 인천 송현초등학교와 임평자동차고등학교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 안전스쿨을 활용한 안전체험 교육 수업을 진행하였는데요.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의 안전체험 교육을 메타버스 가상현실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. 실제 수업에서 학생들한테 적용을 해보니까 훨씬 더 몰입도 있게 즐겁게 즐겨주었던 것 같습니다. 가장 좋은 점은 학생들이 반복해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. 영상 시청으로만 안전교육을 했을 때는 제대로 안 보고 재미도 없었는데 이렇게 메타버스 게임으로 참여를 하니까 좀 더 재밌고 그리고 유익한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. 게임 재밌으니까 많이 즐겨주길 바라요. 인천광역시 교육청 안전체험관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오프라인 안전체험 교육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. 태풍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의 선박에서의 행동 요령과 대피 시 주의해야 할 점을 배울 수 있고 지진이 발생한 상황을 온몸으로 직접 실감나게 체험하면서 대피 요령을 배울 수 있습니다. 또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숙지하고 있어야 화재 대피 요령뿐만 아니라 직접 원광구를 통해 탈출하는 상황까지 체험할 수 있습니다. 4월 22일 아침 7시 35분 SBS 모닝와이드에도 안전체험관에 대한 자료가 방영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